안녕하세요. 반월당 노댐따물입니다. 제가 또 어제 물건이 거의 뭐다 웬만한 거싹 빠져가지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시장을 갔다 왔고 어제 선주문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선주문한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선주문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 달개비가 정말 완전 인기였어요. 달개비. 달개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죠? 오늘 이거 다 택배 나갈 거예요. 달걀이 택배 나갈 거니까 여유분이 없어요. 여유분이 없어요. 아, 잠깐만. 네, 달걀이 여유분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다섯 개 포장 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인파 핑크 이렇게 네 점 어제 또 선주문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겹 인파 이것도 오늘 포장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겹 인파 찬스도 없고 저기 뭐야 주문하지 마세요. 지금은 현재 아예 없고 농장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농장에도 지금 이제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이거 제라예요. 유럽 제라.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거 거꾸로 갈게요. 어제 이거 이제 11,000원도 지금 그거 지금 세일해드려요. 10,000원씩 갖고 가세요. 요거 11,000원 한 개 11,000원 11,000원 두 개 20,000원입니다. 두 개 20,000원. 어제 다 나가고 지금 네 점 남았어요. 두 개 20,000원. 정말 좋아요. 대도 두 대고, 뭐, 필 것도 저기 하고, 그리고 키가 조금 약간 아담해서 너무 좋아요. 요거. 꽃병에다가, 아니, 이제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두 개씩 꽂아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칼란디바. 빨간 거, 노란 거, 피치색. 그 다음에, 주황, 핑크, 요렇게. 4,000원, 3개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델몬트 국화. 델몬트 국화.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저는 요것도 이렇게 제가 갖고 오고 싶었는데, 여기 대구는 또 안 보여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델몬트 국화는 제가 두 판 여유분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은 15cm예요. 15cm 분이고 요거. 지금, 베란다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엊그저께 제가 목마가레 마가레 저기 마키아토를 팔았잖아요. 그거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조화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 있지 않아요? 델몬트 국화 9,000원입니다. 자, 수국이 하나 남았어요. 장미수국. 장미수국 15cm 요거 16,000원입니다. 요거 장미수국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안시름이 또 새로 왔어요. 보라, 핑크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요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비싼데 그냥 다 똑같이 14,000원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자스미 요거 향기 나는 거 목대도 되게 좋아요. 15cm 봄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리고 지리용을 또 제가 갖고 왔어요. 지리용이 얼마나 밥이 좋은지 요거 15cm 분에다가 24,000원입니다. 24,000원. 이런 거 거실에 이렇게 놓고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정말 이쁘거든요. 얘네들은 공기정화되는 애들. 물론 이제 수경도 잘 되지만 수경에 좀 자신이 없다면 화분에 그냥 심어놓으셔도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이게 이제 몇 뿌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자, 지리용 24,000원. 자, 그리고 제가 제라가 요게 좀 남아있는데 요거를 제가 오늘 완전 그냥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에노티스 15,000원인데 그냥 만원.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우리 초보자님들 이거 대 좀 보세요. 대가 얼마나 튼실해요. 이렇게 정말 이쁘거든요. 이거 갖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는 막 꽃이 막 진짜 꽃잎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이거 지금 3개 6개 남았거든요. 6개 정말 좋아요. 6개 남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오늘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꽃 또 올라오는 거 보세요. 만 원씩 이거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피고 지고 나면 따주면 되고 여기 또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만 원씩 오늘 조지 호친스 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빅토리안 요것도 제가 그냥 오늘 세일 요거 15,000원. 이거 15,000원. 예.
너무 이뻐요. 네드 빨간 게 이거 정말 이뻐요. 이거는 안 나가면 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저도 카레말 네드 이거 15,000원 만원 얘도 만원입니다. 예. 빨간색이 올라오죠. 요거 입장도 되게 이뻐요. 이거는 입장도 입장만 보셔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대도 튼실하고 카레멜 레드 만원. 삭달 렌스 셀, 삭달 렌스 셀. 요것도 한 개 남았어요. 이거 꽃이 잎사귀에 가려져 있는데 요거 꽃대가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거 보시면 요거 2만원인데 이것도 15,000원. 15,000원 오늘 세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점씩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아이비 제라가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제 한 판 빨리 선점을 해놨어요. 물건이 거기는 빨리빨리 빠지니까 막 무조건 우리 꽃님들 개수 파악해가지고 전화를 해놔야 돼요. 자, 근데 색깔은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 꽃몽오리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색깔을 지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개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제가 어쨌든 보내드리고 할 거니까 색깔 지정하지 마세요. 지정하시면 또 그 색깔이 빠지면 나중에 보시고 하시고 색깔이 빠지면 제가 또 문자를 또 막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도 택배사하고 막 바쁜데 그게 좀 제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은 지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를 제가 알아서 섞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정 없을 때는 뭐 또 꽃대에 안 나온 거하고 꽃대 핀 거하고 이렇게 또 섞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색깔 지정하지 마세요. 지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새로운 또 우리 꽃님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저희 집은 우체국 뷔페라 기본이 5,000원이에요. 우체국이 좀 비싼 거 아시죠? 기본이 5,000원, 박스가 좀 크면은 기본에서도 조금만 박스가 크면은 6,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무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가 어느 정도 크면 12,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은 없어요. 7,000원, 8,000원짜리 중간이 없어요. 기본 걔네들이 규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2,000원이 나오면 제가 우리 꽃님들한테 8,000원을 물리고 제가 4,000원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배비가 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 댓글을 막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뭐 한 개라도 뭐 만 원짜리 한 개라도 택배비 받고 제가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 이상 택배비 무료 이건 없어요. 택배비가 워낙에 우체국이라서 그 대신에 우체국이 좀 일찍 들어가고 매일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니까 우리 꽃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기존 우리 꽃님들은 그냥 두 말 없이 어떤 분들은 또 감사하게도 제가 8,000원이다 가면 사장님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하고 12,000원을 또 쳐서 보내주시는 꽃님들도 계세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 그리고 아이비제라 제가 찍었죠. 또 말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자, 대곡. 와, 저는 이 컬러는 또 처음 봤어요. 이게 오렌지 화면에는 정말 이쁘게 안 나오는데 얘가 약간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 아무튼 컬러가 제가 안 본 컬러라서 대국이라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국도 키가 크고 그러면 택배 보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요즘에 손목하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얘네들이 자, 제가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거 진짜 들고 아침마다 이 계단으로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저도 이 꽃 욕심이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쁜 거 있으면 뭐 찰 생각 안 하고 막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또 짜증을 내요. 니는 물건을 살 때 싫을 거를 생각을 하고 사야지 무조건 저기 하면 막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꽃이 너무 이쁘니까 또 요때 안 가주면 또 없고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도 뭐라 할 때는 쭉소리 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주지 안 그러면 또 그나마도 안 해주면은 저 이거 또 이것도 못하니까 운전을 제가 못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 떠드세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저는 흐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거 사장님이 제가 워낙에 꽃을 많이 갖다가 팔아주고 하니까 이거 사장님이 이거 원래 비싼 건데 싸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제가 갖고 와도 2만 원씩 팔아야 되는 거래요. 근데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게 주셔갖고 제가 15,000원
분은 이것도 한 20cm 분대요. 분이 커요. 얘는 땅에다가 중부 말고 남부 쪽에는 땅에 심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면 이거 잘라주시면 또 이게 나중에 올라오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 놓고 보셔도 돼요. 베란다 너무 이뻐요. 요 컬러 정말. 그리고 꽃이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꽃대가 말도 못해요 지금. 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15,000원. 자, 오늘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보고요. 아이비제라 어제 또 우리 선주문 하신 분들 이렇게 꽃이 있는 것도 갖고 왔으니까 제가 아무튼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꽃님들 이렇게 꽃 예쁜 꽃 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어제 선주문 하신 분들 요거 달개비랑 요거 인파 나간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 선주문해 놓고 어제 같은 거 아닌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찍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포장하기가, 내가 어제 포장도 해봤지만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게 이제 신문지로 어쨌든 싸지만 이게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고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버리지 마세요. 그냥 물꽂이 해놓으세요. 정말 잘 크거든요. 물꽂이를 하시든 뭐 땅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든 화분에. 정말 아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택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장도 이거 정말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어제 두 개만 갖고 와서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판매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요거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꽃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